안녕하세요. 1월 16일 아침엔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성전 입구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여호와께 경배하려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생활 방식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계속 이곳에 살게 하겠다. 너희는 성전이 이곳에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진정으로 생활 방식과 행실을 고치고 이웃에게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지 않으며 다른 신들을 섬겨 지금처럼 너희 자신을 해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땅에서 너희가 계속 살수 있게 하겠다. 보라, 너희는 헛된 거짓을 믿고 있다. 너희는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도 내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니 이것은 너희가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냐? 너희 눈에는 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는 너희가 행하는 일을 다 지켜보았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가 경배받을 예배처로 제일 처음 택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아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했어도 너희는 듣지 않았으며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의지하는 나의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바로 이곳에서도 내가 실로에서 한 것처럼 행할 것이며 내가 너희 형제 에브라임 자손에게 행한 것처럼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간구하지 말아라. 내가 내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아이들은 나무를 줍고 어른은 불을 피우며 부인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며 또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술을 따라 제사를 드림으로 나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피해를 입겠느냐?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를 해칠 뿐이며 자신들에게 수치를 안겨다 줄 뿐이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나의 분과 진노를 이 성전에 쏟고 또 사람과 짐승, 나무와 돌, 농작물에도 쏟을 것이니 그것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좀 정리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의 생활 방식과 행실을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더 그러니까 이제 지었던 죄들을 이제 용서받고 속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멀어져 있다. 또는 오늘 본문을 그대로 보면 내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뭐라고 할까 죄사함을 다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성전이 이곳에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선지자들이, 그 제사장들이 여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괜찮다. 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제사장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도리어 그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림으로써 정결해질 것이라는 그런 것들보다 너희들의 생활 방식과 행실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일상생활을 좀 똑바르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막 이런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교회에 와서는 내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또는 헌금을 많이 함으로써 너희 죄는 사하여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그것을 어찌 보면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을, 교회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콕 집어서 너 그거 소용없어, 너 그런 교회에서 선언하고 있는 그거를 믿지 말고 너 일상생활이나 잘 살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에 택한, 그러니까 내가 경배받을 예배처로서 처음 택한 실로에서 너희들을 행한 것들을 좀 알아봐라. 내가 거듭 얘기했지만 너네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 너 나를 제대로 섬기려면 일상생활을 잘 살아야 돼. 정직해야 되고 고아 가부를 괴롭히지 말고 좀 잘 살아야 돼. 약자들한테 착취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좀 살게끔 해줘야 돼 라고 얘기했지만 너는 그걸 듣지 않고 와서 예배드리는 척만 하고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어. 너네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교회 와서 무엇을 하십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뭔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삶의 일상 생활 방식과 행실을 고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살라고 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 중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른 김장하라는 프로였어요. MBC였나? 방송사 얘기하면 안 될까요? 너튜브에서 이제 방영된 그 다큐를 봤어요. 1시간짜리인데 2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짜리죠. 그것을 쭉 보는데 그 선생님의 삶이 전 예수님같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와 정말 멋있었어요. 그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사립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그의 삶이 끝나갈 때쯤에, 끝나갈 때쯤도 아니었어요. 40대 후반에 그것을 공립학교로,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기증을 한 거죠. 자신이 모았던 그 재산들의 어찌 보면 전 재산을 사회에다 공헌하고 또 학생들 이제 공부하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냥 다 도와주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교 뭐런 극단에서 이렇게 스폰서를 구해요. 근데 그 선배들이 얘기해 줍니다. 그 한약방에 가면, 그분이 한약방 그 약사였거든요. 그 한약방에 가면 아마도 거의 해줄 거다. 그러니까 그 선배들의 말을 듣고 후배들도 그 한약방에 찾아가면 그냥 봉투를 준비해 놓고 그냥 후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챙기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것을 비워내기 위해서 부단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일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을 밝히려고 애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하려고 하면 인터뷰도 거의 다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방송된 것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는 사람들에게 이 김장하 선생님이 어쩌습니까?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 이거 어디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인터뷰에, 그러니까 김장하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 인터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취합하고 그 다음에 이분에게 또 찾아가고 막 그랬던 것이죠. 어쨌든 이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됐어요. 우리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교회에서 인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정받으려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잘 살아라. 너 인정받고 안 받고는 상관이 없다고. 너 일상 먼저 잘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좀 되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 또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가. 성전에 와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게 아니라 내 일상을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의 삶들을 소비하고 있는지, 내가 받은 은혜들을 그들에게 나누고 있는지 한번더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때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아직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내 스스로 나만 그냥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러면서 또 일상을 되돌아 봅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지 한번더 점검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 주실 때그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